부부싸움을 하시나요? 그렇죠. 저희도 안 맞는 게 있으니까 하고 금방 다시 화해하는 것 같아요. 그 자리에 있어서 그냥 싸우고 끝내는 것 같아요. 길면 다음날? 짧으면은 진짜 뭐 한두 시간 내에 네. 바로 그냥 풀리고 싸우고 나서 이제 서로가 각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를 식히면서 그 주에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설교 말씀이랑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마음을 풀 수밖에 없더라고요. 내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싸우고 나면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거를 제가 못 견디거든요.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안 좋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. 수다를 못 떨잖아요. 그래서 그냥 제가 먼저 가서 풀 때가 많아요. 편하게 말하려고. 그러니까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난 지금 말을 안 하면 미치겠는데 싸워서 제가 안 듣고 있으니까 아, 그래서 제가 화해의 손길을 많이 내밉니다. 저희도 존댓말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연애할 때부터 존댓말을 서로 썼었어요. 서로를 존중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더. 거 네, 네. 그나마 이런 말투 괜찮은 것 같아요. 제일 좋은 건 역시 말씀이 통하면 같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판결을 하시잖아요. 감독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딱 중앙에 세워놓고 둘 중에 누가 맞는지 저울질 해보면 그러면 오른쪽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잘못된 주장을 계속 폈던 사람 입장에서도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고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. 말씀이 기준이 되면은 네. 싸워도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네. 변화되고 이걸로 이런 걸로도 싸우는구나. 아 근데 진짜 결혼하면 사소한 걸로 되게 많이 다투는 것 같아요. 제가 들었던 거는 뭐가 있었냐면은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를 걸잖아요. 근데 그거를 아. 방향을 두루마리 휴지가 이렇게 이렇게 네. 내려가게 할 것인가 네, 이렇게 내려가게 할 것이냐 벽쪽으로 붙게 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도 되게 싸웠는데요. 저는 좀 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도는 성격이라서 아 목사님이 저한테 정말 많이 맞춰주시는 편이에요.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중요한 것들 복음에 관련된 것들 말고는 웬만하면 저한테 다 맞춰주려고 하셔서 제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. 가정적이시고 집안일도 많이 하시고